나는 그대에게 3개월을 주기로 했고 그대는 나에게 대체 영혼을 데려오기로 했어. 야, 여기 웬일이야? 안녕하십니까. 신인 싱어송라이터 장춘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잊었니? 우리 약속 함께 그렸던 미래 영원히 함께 가기로 했잖아. 빌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다른 사람 볼 수 있어? 제발 형, 사랑해 형, 사랑해 형, 사랑해. 절망의 끝에 있는 인간들은 우리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할까? 기쁠까? 노래하고 싶어? 죽도록 하고 싶어. 네 영혼 팔아서라도. 노래를 위해서라면 나 몸뚱이건 영혼이건 다 팔아버릴 거야. 형, 나 된 거야 형? 형 고마워. 나 잘할게. 나 원래 더 잘하는 거 알지? 나 진짜 잘할게. 어? 이보다 더 절박할 순 없어. 영혼이라도 팔겠대. 그동안 불철주야 그대의 노고는 칭찬해. 아주 칭찬해. 얘랑 계약하자. 그럼 이제 나는 종신계약이지. 형, 나 계약하는 거야? 가만 있어. 절박하긴 한데 말이야. 얘는 안 돼. 급이 안 돼. 급이라니? 얘 탑이야. 얘 탑스타라고. 하찮은 당신의 영혼이랑 교환하는 건데 더 하찮은 영혼을 내가 계약해서 뭐 했다 쓰니? 하찮은... 아니 그럼 뭐 영혼의 등급이라도 있다는 거야? 뭐야? 빙고. 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물론 영혼에도 등급이 있지. 1등급에서 9등급쯤. 그대에게 필요한 대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1등급 영혼이라고. 1등... 아니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 지금 하잖아. 그럼 나 몇 등급이냐? 그대 생각보단 높을걸. 그래서 몇 등급이냐고. 영혼의 등급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그대는... 4등급? 나 꽤 높네. 1등급 아니고? 아니지. 저는 2등급인데, 내신. 2등급이래잖아. 얘가 이렇게 원하는데 얘 영혼 그냥 가져가. 너 성적증명서 집에 있니? 찾아봐야지. 아니 그럼 내가 뭐 신도 아니고 1등급이지 않은지 그걸 내가 무슨 재수로 알아보냐? 1등급 영혼은 보통 인간과는 다르지. 어떤 존재에게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자만의 특징이랄까? 뭐 날개라도 달렸나? 뭐 하늘만 보고 다녀? 그 스타일이 떠 먹여줘야 먹는 그런 타입이신가? 떠 먹는 건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아니 뭐 조그만 팁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려워? 내가 지금 무리한 요구를 부탁하는 거야? 어. 지금 서 선생은 말로는 팁을 달라고 하는데 실상은 1등급 영혼이 있는 위치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아닌가? 그럼 더 좋고. 몰라. 뭐? 모른다고. 나도 1등급이 어디 있는지 몰라. 야 이 미친 살꼴 악마 진짜. 또 이런다. 이봐요 서 선생, 내가 1등급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면 내가 가서 계약을 하지. 뭐하러 힘들게 서 선생 계약까지 유배해 가면서 애를 쓰겠나? 자, 가서 찾아봐요. 저런 내신 2등급 말고 절박한 1등급 영혼을. 야, 씨. 알아서 유익할 건 없으니 여기서 일은 잊으세요. 자, 가보세요. 그렇다고 애를 죽여! 가는 길에 데려가.
우리 어디까지 했더라? 아, 내가 지켜본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가증스럽게 선함으로 포장하고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아마 그 위선이 없었다면 이미 지들끼리 죽고 죽이고 자멸했을 거야. 요즘 인간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뭐. 뭐? 그래서 하려는 말이 뭔데? 그들을 위해서 힌트를 주려는 거지. 힌트? 놀라지 마시길. 스탠바이. 스탠바이. 온. 에이, 빨. 나는 니네가 X끼들이 딱 싫어. 아주 그냥 지잘난 맛에 사는 X만이들. 근데 말이야, 이런 X새들 알고 보면 또 아니라는 거지. 에이, 자기. 자기는 자기가 왜 음치인지 알아? 감정이 없잖아, 감정이. 빨. 인간의 감정을 또 모르는데 노래가 되겠니? 빨, 어떻게 되겠니? 빨. 너도 똑같은 X끼야, X만아. 아유, 그냥 생각 같아선 둘 다 확 다 그냥. 그냥 돌려차기로 빠박. 아유, 겉만 번지르르 해서는 세상이 다 널 위한 것 같지? 인간이 돼야 좀 인간이, 어? 이 마음 속에, 마음 속, 어? 여기 너 뭐 있기는 있냐? 눈 까라, 이 야.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긴 나 없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하여튼 혼자서 똥 오줌은 가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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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 낭만. 아유, 아유, 아유. 듣고 있기 힘들긴 하지만 이게 진짜 본심이지. 그동안 가리고 있었던 진짜 마음. 더럽고 악한 마음의 찌꺼기들조차 내 터치 하나면 콸콸콸 쏟아내게 돼. 이게 보통의 인간들. 그러나 1등급 영혼은 달라. 달란 뭐가? 그 말을 하면 3단 논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추운이라는 걸 좀 해보세요. 내면의 추악한이라던가 악한 마음이라던가 이런 게 아예 없는데 털어낼 게 뭐가 있겠어. 진심이 그런 거니까 털어놓을 것도 없어. 그게 다야. 그러니까 1등급 영혼은 찔러봐도 나오는 게 없어. 없다고.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르고. 그렇지. 다시 열심히 해봐. 파이팅. 나도 떨어져야 되나?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이쪽은. 저기. 강 과장님. 아주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제발! 다녀오세요. 잘못했어!